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5월에는 행사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았는데요. 저도 장기간 해오던 미술 작업과 3년간 끌어오던 소설 집필을 마무리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바쁜 것이 다 지나갔으니 미뤄왔던 콘텐츠를 하나 둘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 팸플릿과 도록 그리고 엽서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전시 도록과 팸플릿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술 팸플릿을 만드는 이유는 작가 개인의 전시나 작품 홍보도 있겠지만 전시에 관한 기록과 증빙 때문에 하나씩은 만들게 되는 편이죠. 그런데 이런 팸플릿 가운데서도 소장을 하고 싶을 만큼 예쁘거나 가치가 있는 팸플릿들은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시를 많이 해왔지만 제 마음에 만족할 만한 팸플릿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인데요. 일단 이미지로 모든 것을 말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팸플릿에 실리는 이미지도 좋아야겠죠. 또한 팸플릿을 구성하는 종이의 재질과 크기 그리고 이미지의 배치 등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팸플릿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았던 팸플릿과 도록들이 다섯 박스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사를 하거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팸플릿들을 처분하였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전시 자료이긴 하겠지만 팸플릿을 받거나 보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기가 저마다 제각각이라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팸플릿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면 한번 보고 덮어버리기 쉬운 종이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팸플릿들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엽서들입니다. 워낙 방대하고 매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고요. 하루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분량이 많아서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지인분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작업을 그만두신 분들의 팸플릿은 제가 다루지 않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팸플릿을 워낙 집안 곳곳에 넣어둬서 찾지 못하는 이유로 소개 못해드리는 팸플릿도 있사오니 소개 없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엽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은 제 취향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현업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누가 더 좋고 나쁜지에 대한 구분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작품에 대한 간단한 느낌과 팸플릿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차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선 작가님의 뿔 달린 소녀 엽서입니다. 2009년에 EY 갤러리에서 진행된 개인전 초대 엽서이고요. 유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인물 작업은 회화 작업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장점이 있죠. 이 그림 같은 경우 무채색 톤으로 표현해 주셨고요. 빨간 뿔에 포인트를 잡아준 게 특징입니다. 10년이 넘은 엽서라서 뒷면의 전시 정보란에 적힌 글들은 세월의 흔적이 보이고요. 전면에 있는 프린팅은 아직까지 색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신소영 작가님의 잊어가는 잊혀지는 엽서입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EY 갤러리에서 진행된 개인전 초대 엽서입니다. 유아로 아이들을 그리셨고요.
배경으로 꽃이나 갈대 등의 자연 풍경들을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은 아웃포커싱이 잘 된 사진처럼 인물이 조명되고 배경은 흩날려서 표현하셨습니다. 이 엽서 같은 경우 엽서의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비교적 보존이 잘 된 편이고요. 색감도 10년 전에 구매했었을 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이즈의 엽서들은 사진 액자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더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드릴 엽서는 안윤모 작가님의 엽서인데요. 아쉽게도 작품 정보랑 전시에 대한 설명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이 엽서는 인사동에 제가 전시를 보고 얻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시 주제가 커피를 마시는 동물들이었는데요. 이 엽서 또한 전체적인 외관이 커피 모양이라서 독특한 엽서로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나영 작가님의 개인전 엽서입니다. 2011년도에 신당창작 아케이드에서 진행된 개인전 초대 엽서인데요. 저는 키아프에서 이 엽서를 얻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로 유년기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인데요. 실제 작품도 좋긴 하지만 이 엽서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의 배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으로 접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접지 않고 빳빳하게 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두께도 적당히 두껍고요. 뒷면에도 컬러가 들어있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엽서는 2012년도에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폴게르트 더 융의 더 불스 아이 개인전 초대 엽서입니다. 네덜란드 작가고요. 설치 및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합니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을 조합하여 만든 입체 작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당시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개인전의 엽서들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일단 엽서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손으로 들었을 때의 적당한 무게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종이 두께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소장하는 입장에서는 작품의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로까지 생각될 정도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엽서도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강영구 작가님의 작품 엽서인데요. 저는 강영구 작가님의 엽서를 서너 장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보드에 오일로 그리셨던 마릴린 먼로 인 더 나이트 스카이 이 엽서가 가장 좋습니다. 이 엽서는 엽서 자체가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은빛이 반짝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엽서인데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먼 훗날 엽서의 가치가 상당히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예쁘고요. 극사실주의 화법을 배제하더라도 엽서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엽서 같습니다. 추가로 앤디 워홀을 그린 엽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엽서는 조금 얇은 두께로 만들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붉은 색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봉헌하고 싶은 엽서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작업은 2011년도에 하코제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팀 아이텔 개인전 초대 엽서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미술관에서도 크게 전시를 열었던 독일 작가인데요. 캔버스에 유화를 주매체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엽서에 담긴 작품은 Five Men Around a Table이라는 작품인데요. 팀 아이텔 특유의 우울하고 생략된 현대인들을 화면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여성이 팀 아이텔의 작품을 좋아해서 이 엽서를 볼 때마다 매번 생각이 나는 그런 엽서입니다. 두께도 적당하고요.
프린팅 또한 양호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엽서는 2008년도에 인사동 가나트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문정희 작가님의 개인전 엽서입니다. 이 엽서는 3단 팸플릿이긴 한데 접어놓으면 엽서 크기라서 오늘은 엽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팸플릿에서는 여자아이의 뒷모습과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표현한 이미지들이 실려있는데요. 아마도 자녀분이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의 얼굴보다는 머리카락 묘사에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팸플릿이라서 보관 상태가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통통한 아이의 두상을 풍성하게 묘사를 잘하신 작품들이라서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엽서는 최승선 작가님의 엽서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개인전을 할 때 옆 전시실에서도 승선 작가님께서 개인전을 하셨던 때라 그때 얻은 엽서입니다. 최승선 작가님은 지역과 연관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선 사북면의 폐광된 풍경이나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을들의 풍경도 그리시고요. 인물 작업도 풍경과 섞어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초창기 작업에서는 인물들의 피부톤을 파란색으로 채우기도 하셨는데 환경이나 병리적인 인간상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근래에 작업한 탄광지역의 판자촌이나 이사하는 수레 같은 경우에는 작가 개인이 도시에서 살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꿈꾸는 삶에 대한 이상향에 관련된 것들을 대페이지망 기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엽서는 조금 두께가 얇게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프린팅은 예쁘게 잘 나온 엽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엽서는 2011년도에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던 이진주 작가님의 사라지지 않는 개인전 초대 엽서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16번지 갤러리는 유망한 청년 작가님들 위주로 갤러리 현대에서 따로 분리해 구성된 공간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진주 작가님의 작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캔버스 안에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참신했던 것 같고요.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고 천에 채색화를 올린 색감이 부드럽고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어져서 비교적 오래된 엽서들 위주로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다루지 못한 엽서를 소개드리고요. 도록과 팸플릿도 추후에 따로 묶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